한 번만 들어도 계속해서 귀에 맴도는 멜로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경험을 담은 가사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스며든 한 밴드가 있습니다. LA에서 뉴욕까지 리스너들의 마음을 좌우로 넘나드는 오늘의 주인공 레인입니다. Sorry, I call again when you don't pick up. 훤칠한 키와 훈훈한 외모, 이 밴드의 프론트맨 폴 클라인은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우거나 노래에 소질을 보이는 등 음악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사랑을 위해 15살의 곡을 쓰기도 했다는 폴은 성인이 된 후 솔로 뮤지션으로서의 성공을 위해 곧장 LA로 떠났는데요. 음악이라는 꿈을 위해 각종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타고난 외모 덕에 프라다, 자네로브,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유명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며 홀로 음악을 하기란 쉽지 않았고, 폴은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 대학 시절 만났던 두 친구 제이크와 레스에게 연락을 해보는데요. 제이크와 레스는 월즈라는 팀으로 활동 중이었고, 폴은 이 두 명에게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내슈빌에서 만난 세 사람, 우선 팀명 정하기에 돌입하는데요. 네 글자로 된 이름을 고민하다 Talk to you later의 줄임말인 TTYL이라는 이름도 후보에 두었지만, 결국 대도시인 LA부터 뉴욕까지 모두 섭렵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레인이로 팀명을 정하게 됩니다. 팀 결성부터 이름 정하기까지 속전속결인 세 사람은 LA의 조그마한 원룸에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컴퓨터로 비트를 만들며 곡을 써내려간 이들은 불과 4일 만에 트랙을 만들었고, 무작정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어 이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별 기대 없이 올린 이 트랙은 일주일 사이에 온라인을 타고 퍼져나갔는데요. 습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레코드사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4년 첫 EP 에크로님스를 발표하는데요. 두 문자어를 뜻하는 에크로님에 맞게 EP의 수록곡 3곡은 전부 축약어인 제목을 지니고 있죠. 이 중 너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라는 I love you so bad의 줄임말인 ILYSB라는 트랙이 수천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는데요. 과거 사랑했던 여자가 그녀의 동생과 나눈 통화에서 했던 말이 뇌리에 남아 이 경험을 곡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비록 정식으로 발매된 곡은 3곡뿐이었지만 리스너들의 관심을 받게 된 레이니는 트로이 시반, 할시 같은 특급 아티스트들의 공연 오프닝 무대를 맡는 등 점차 상승 기류를 타게 되었습니다. 더욱 진지하게 음악에 임한 세 사람, 폴리도르 레코드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전념하는데요. 2015년부터 약 1년간 I Loved You, Make Down, Kinda까지 메이저 레이블에서의 EP 3부작을 내놓으며 실력과 더불어 팬덤까지 키워나갔습니다. EP 3부작으로 수천만 회의 스트리밍은 물론 투어마다 매진 행렬을 이뤄냈고, 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거느리기도 했죠. 소수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던 팬들은 하나의 거대한 군중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레인이는 프론트맨 폴이 가장 좋아한다는 존 메이어의 투어 오프닝을 맡기도 합니다. 폴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존 메이어와 함께한 7번의 공연을 기념해 8의 그 숫자를 기록했다고도 하죠. 이어 2017년 여름 첫 데뷔 앨범 레이니가 세상에 나오는데요. 신스팝과 세련된 사운드, 레트로한 감성의 로맨틱한 분위기까지 미니멀하지만 선명한 음악들로 가득 채워진 앨범을 통해 레이니는 슈퍼루키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90년대를 연상시키는 댄스 트랙 Good Girls는 펑키한 기타 리듬과 대비되는 담담한 가사가 매력적이고, 힙합 장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트랙 The Breakup과
머람의 정수를 보여주는 슈퍼파는 앨범 작업 당시 마지막으로 완성된 곡으로 레트로한 사운드를 담았지만 세련된 느낌이 가득한 트랙입니다. 앨범의 모든 곡을 세 멤버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맡았는데요. 오직 세 사람만의 케미로 앨범은 완벽에 가까운 유기성을 띄었고, 레이니는 이 앨범 한 장만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담으로 레이니는 데뷔 앨범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곡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죠. 빌보드 앨범 차트 32위를 달성, 유럽권 차트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둔 레이니는 북미는 물론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에서도 무대를 가지는 등 LA와 뉴욕을 넘어 전 세계를 담는 밴드가 됩니다. 1집 발매 당시만 해도 연애 중이었던 폴. 그러나 앨범 활동이 끝나면서 가슴 아픈 이별을 겪게 되었고, 폴은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진 나머지 칩거에 들어갔는데요. 자신을 위로할 유일한 길은 음악과 스튜디오뿐이라며 폴은 음악 작업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별과 상처를 녹여낸 앨범 2집 말리브 나이츠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1년 만에 발표하는 차기작에선 슬픈 감정과 이를 잘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2018년 1월에 작업을 대부분 마쳤기에 앨범 제목을 제뉴얼리로 할까 했지만, 캄캄한 밤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을 달리며 상처를 잊겠다는 마음을 담아 말리부 나이츠로 정했다고 합니다. 80년대 신스팝 사운드를 배경으로 연인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담은 띠깬띠엔부터 폴의 상처와 극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Through These Tears. 이별을 겪은 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이야기 말리브 나이츠까지 경쾌했던 1집과는 달리 차분하고 서정적인 2집을 말할 때 레이니는 이를 상처의 여파라고 표현했는데요. 폴은 이 앨범을 완성하고 맞이한 아침에서 더 이상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고도 말했죠. 또 이별은 아팠지만 2집 앨범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와 음악을 담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대를 위로하는 감성 팝밴드라는 타이틀과 함께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통해 음악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낸 레이니는 2집 이후 2년 만에 더욱 짙은 감성으로 돌아왔는데요. 1집과 2집이 캘리포니아의 여유로운 바이브를 담아냈다면 3집은 폴의 고향인 오클라호마의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남부도시 출신 폴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3집 마마즈 보이엔 기독교, 가족같이 미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폴은 여태껏 만든 앨범 중 가장 마음에 든다며 높은 완성도의 앨범임을 강조했고, 잔잔하고 서정적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팝트랙들을 넣은 앨범이라 밝혔습니다. 앨범의 포문을 여는 이유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감정을 고조시키는 서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와 미안함을 고백하는 If This Is The Last Time과 If This Is The Last Time Please Come Close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You Know I Don't Wanna Cry I'm Bad At Goodbye If This Is The Last Time 1집이 떠오르는 트랙 Good Guys는 아련한 감성이 담겨진 곡으로 레이니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한 트랙이라고 하죠. I just wanna give you everything Show you I'm a solid gentleman All I wanna do is let you in But good guys never win 원초적이고 진솔한 정서를 표현한 3집 앨범엔 미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사샤 슬론이 무려 10곡이나 참여했는데요.
이 집에서 가사적인 부분에 취약점을 느꼈다는 폴은 사샤 슬론과의 작업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집 마마즈 보이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자격인 트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따뜻한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레인의 음악적 색채는 3집에 도달하며 완전히 성숙해졌고, 이를 통해 대중성과 감수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사로잡은 4집 GGBBXX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1년 가을바람을 타고 날아온 4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세한 순간들을 담은 앨범입니다. 레이니가 3집까지 오는 길을 모두 되돌아볼 수 있는 앨범으로 삶의 조그마한 순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앨범 제목 GGBBXX는 아무 의미 없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이건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것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니의 시그니처인 신스팝 사운드와 몽환적인 보컬, 깔끔한 드럼 루프까지 일상의 대화 같은 편안한 트랙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추며 느끼는 행복을 노래한 댄싱 인 더 키친과 연인에게 화해를 청하는 모습을 그린 롤 오버 베이비, 신나는 비트와 다르게 선을 긋는 내용이 인상적인 XI Never Had까지 한층 더 성장한 레이니의 4집은 자유로움과 높은 자존감을 엿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원년 멤버인 레스가 개인적인 삶을 위해 팀을 떠나게 되며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2인 밴드가 된 레인이지만 레스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레인의 색깔은 변하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2017년 첫 내한 이후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그들은 얼마 전 펼쳐진 페스티벌에서도 첫날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며 한국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3년 만에 내한 공연을 가진 레인이는 데뷔 이후 첫 헤드라이너로 선 공연이었다며 마음속 최고의 공연으로 남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된 한 밴드의 소소한 시작, 그리고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기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그들의 음악이기에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마음과 귀를 동시에 훔치는 취향저격 대세 힙스터 밴드, 오늘의 팝시크릿 레인이었습니다. Damn, how could anybody let you get away, get away.